천안 유한선수회관 2005-2006 KTNG 브이리그. 자, 캠핑 결정 5차전 경기 이제 3세트에 돌입합니다. 정상 1보 직전까지 도달한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 과연 이번 세트마저 거머쥐으로써 11년 만에 절치부심해 왔던 한을 풀을 수가 있을 것인지. 자, 이 석진욱 선수가 빠지면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삼성이었습니다. 네, 삼성화재 석진욱 선수 오늘 뭐 특별한 활약은 못해주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석진욱 선수가 있는가고 없는가 선수 운영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네. 자, 삼성화재로서는 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삼성 선수들 표정을 보니까 네. 전혀 긴장하는 빛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뭐 경기를 즐기면서 하겠다 네. 아, 그런 얘기였는데. 뭐 얼마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그런 표정들이에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완전히 그 대세는 현대 스카이워커스로 넘어갔어요. 네. 그렇다면 삼성 선수들 어떤 긴장보다는 네. 일단 즐기고 지난 10년 동안 9년 연속 우승을 했고 했던 그 저력들을 네. 유감없이 발휘해주는 게 먼저겠죠. 그렇죠. 장병철 선수가 새로 투입이 됐고요. 프리디가 빠졌습니다. 오른쪽 네. 공격수로 장병철을 기용하는 네, 심지용 감독입니다. 자, 심지용 감독이 배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동안 외국인 선수 없이 9년 연속 우승을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일일한 그 개개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장병철 선수도 프리 선수 없이 아주 좋은 활약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프리 선수는 다혈질이라 펌핑감 계속 납니다. 다시 블론이 자 쫓아갑니다. 다시 신예식 백어택 그러나 나갔습니다. 이번 세트 첫 범실 두 번째 세트 기록은 뭐 일방적이로군요. 네, 42-28% 성공률 현대 압도적인 우세. 네. 브라킹 수에서도 대단히 크게 차이 났어요. 8-0. 지금 삼성은 브로킹이 두 번째 세트 없었어요. 네. 한국방 브로킹 이선규 신선호의 공격을 차단. 신선호의 어제 맹활약 그러나 오늘 기적은 두 번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적은 1차전에서 일어났고요. 자 어제도 아주 좋은 활약을 했던 삼성화재 4차전까지 네. 자 신재식 브로킹 자 포인트가 됐습니다. 후인정의 가로막기. 네, 두 번째 세트의 그 기세가 계속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 방향이 계속 현대에서 삼성 쪽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브로킹 좋았어요. 네, 윤동의 서브. 백어택 브로킹 이선규. 자, 여러 가지 골을 다 써봅니다만 다 걸리고 있습니다. 자. 자칫 그 올스타전 경기를 보는 듯한 네. 그런 경기들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삼성 선수들은 이미 할 만큼 했고 네. 본인의 이름에 걸만 그 명예 그 자체만 가지고 지금 즐기는 상황이고요. 다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현대 선수들은 거기에 틈을 주지 않으려고 아주 철저한 브라킹 차단입니다. 자, 괜찮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돼. 네. 뭐 특별한 작전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대가 오늘 어제 뜻밖의 이제 3대1로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홈에서 우승을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경기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네. 뭐 될 수만 있다면 5차전에 가서 홈에서 우승하는 것이 최고의 프로로서의 네. 그 상품 가치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만약에 그래서 보면 이번 챔피언 시리즈는 완전히 관중권위로 경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천안 팬들에게 완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죠. 다시 막힙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장병철 백어택. 장병철의 공격이었습니다. 장병철 득점. 장병철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장병철 득점을 하고 위치는 전입니다. 자, 신선호의 서브. 서브가 좋은 신선호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부인정 나갔습니다. 자 브라가웃이요. 김건태 주심이 브라가웃을 뿌렸습니다. 삼성 선수는 지금 펄펄 뛰고 있는데요. 아이 부심과 선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도 저런 장면이 한 번 있었는데.
판정까지 하는군요. 네, 전 심판들을 다 불렀어요. 경기가 경기다 보니까 지금 네. 그대로 나간 것 같은데요. 자, 맞았으면 신지희 선수 네.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인데요. 아, 그대로 안 맞았다고 네, 판정했습니다. 아. 자, 구인정 선수의 범실이죠. 네. 자, 두 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여전히 두 걸음 앞서 있는 현대캐피탈. 자, 서브까지 온 신선호. 자, 서브가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아, 그러나 조금 길었습니다. 자, 삼성은 계속해서 자신 있는 공격, 아주 가볍게 배짱껏 경기를 즐길 거고요. 네. 자, 현대로서는 거기에 말림을 안 드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이 자, 그걸 뚫고 다시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장병철 브라카웃. 아, 장병철 3대째 기원을 한 것은 좀 혼동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벌써 2득점을 했죠. 네. 다시 신진식의 서브. 아, 서브 번트. 신진식 선수가 1세트에 반짝하고 두 번째 세트보다는 완전히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세트 1점에 그쳤거든요. 아, 6대 3. 루니 장병철. 자, 왼쪽 이형두 브로킹. 권영민. 자, 권영민 선수까지 브라킹의 가세. 벌써 브라킹 수 4대 0. 네. 자, 이형두 선수. 자, 부담 없는 경기에서 오히려 상대 손끝을 보고 반정석으로 날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권영민의 손 모양이 아주 좋았어요. 네. 잘 모아졌습니다. 상대 코트에 넣기에는 상대 브라카가 너무 강해요. 네. 자, 장병철. 자, 리베로 파이프레이. 자, 오물오물. 자, 삼성 많이 하실 기회입니다. 다시 장병철 브로킹. 이번에는 현대. 다시 루니 득점. 자, 루니가 오늘 11득점째. 자, 후인정 선수의 훌륭한 선택. 상대 브라킹을 다 돌리고 백토스를 해서 루니 선수에게 부위로 연결했다는 것이 네. 아, 대단한 토스였어요. 아, 크로스 쪽으로 긴 곳을 잘 타고 들었습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 5점 차가 된 가운데 맞이하는데요. 후인정 선수의 이 토스가 네. 타점을 아주 잘 맞춰줬어요. 그렇죠. 네. 루니가 크로스 쪽을 공략했습니다. 루니는 이번 캠핑 결정전이 끝나면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비치 발리볼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다음 시즌에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자, 1점부터 4점까지 연속 득점, 6점부터 8점까지 연속 득점. 지금 완벽한 현대의 무드입니다. 그렇죠. 자, 1점도 4점, 2, 3, 4점이 브라킹 득점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7점이 권영민 선수의 또 브라킹 득점이에요. 8점 가운데 4득점이 브라킹으로 낸 점수입니다. 자, 이 해병대 캠프에 참여해서 정신력을 보강했다고 했던 이 현대 선수들 마지막 5차전입니다만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아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긴장해야 되는 현대 스카이워커스입니다. 이형두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권영민과 1대1 최태웅 세타가 절묘하게 빼줬습니다. 자, 완전히 1대1을 만들어줬죠. 더블 스코어입니다. 4대8. 장병철도 서브가 강한 선수. 강 서브. 에이 석공. 자, 신리식 끝내 걸립니다. 오른쪽 장병철 쪽으로 정면 대결. 그러나 장병철의 공격 범실 안 되는데요. 플레이가 잘 안 돼요. 이 컨디션이 좋은 삼성화재 선수를 갖췄으면은 저런 것이 능투능란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범실... 자, 범실이 벌써 14개 차입니다. 자, 제 바람이 있다면 네. 다시 장병철 이번에는 안고 떨어졌습니다. 자, 김상우 선수 좀 투입을 해서 자, 이 마지막 경기들 즐길 수 있는 그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들어가네요. 김상우 선수가 지금 허벅지 근육 가벼운 파열 상을 입고 있는데 네. 투입을 시키는군요. 그렇죠. 자, 신치용 감독으로서는 최대한 배려입니다. 네. 자, 시간차 브로킹. 김상우가 브로킹했습니다. 루니.
자 왼쪽에 이영규 쪽으로 기회는 현대. 자 어떤 패턴이 나올까요? 백어 태그 루니 타치아웃. 아, 대단하네요 루니 선수. 자, 또 거기에 그러지 않고 신진 선수 그걸 잡아내요. 시속 약 140km 정도 되는 루니 선수의 강타. 아, 현대 입장에서도 그리고 루니 입장에서도 두 관계가 말이죠. 자 이영도 성공했습니다. 루니가 현대의 팀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고, 그렇죠. 루니라는 선수를 현대가 잡은 것도 참 행운이었습니다. 아, 그것은 역시 네. 김호철 감독이 확실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네. 오랫동안 이태리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용병을 보는 눈, 그 자체가 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프리디를 왼쪽 선수로 기용합니다. 신진식이 빠졌습니다. 네. 자, 이영두의 점핑 서브. 벗어났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말이죠. 네. 오늘이 그 이태리 정규리그가 또 오늘 끝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이태리 트레비소하고 라체라타 팀이 역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와 똑같이 끝나게 돼 있어요. 네, 트레비소 팀은 김호철 감독이. 프리디! 네, 선수뿐이 아니라 그 감독으로도 활약을 했던 기억이죠. 네, 우승까지 일본 했던 팀이죠. 네. 프리디의 브라카웃. 그리고 트레비소 팀 숙소 그리고 로비에 가보면 네. 김호철 감독의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벽에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최태웅의 서브 시간차. 아, 여우현 잡아냅니다. 자 다시 한번 현대 기회. 다시 한번 루니 쫓아갑니다. 다시 여우현 잡아냅니다. 파인프레이 그러나 기회는 현대적으로 다시 루니 프리디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디 스파이크 막혔습니다. 자 다시 프리디 두 번째 스파이크 블랙아웃. 아 오늘 모든 장면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우현 선수의 멋진 디그 두 개. 네. 자 볼을 놓치지 않는 끝까지 주시하는 집중력이 결국 삼성화재. 자, 이 귀중한 득점을 했어요. 응원단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비록 뒤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 한 점이 다시 따라붙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시 밀어넣기 프레디 성공. 아, 그러나 구심 쪽을 쳐다보는 주심 아직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김건태 주심이 이 부심 선심들을 여러 번 소집을 하는데요. 세 번 지금 불렀어요. 나 원래 김건태 주심은 거의 네. 그 합의 판정을 안 하는 분인데 자 오늘 경기가 경기인지라 상당히 긴장된 성공했습니다. 프리디의 공격 브라카웃 됐습니다. 아 보시죠. 벌써 아까 그 리베로 여우현 선수의 멋진 수비 하나가 2점까지 연결이 된 셈이에요. 그렇죠. 뒤에서 여우현 선수의 멋진 디그들 네. 그게 프리디 선수의 넵쪽에서 벌써 3점이 계속 나왔지 7, 8, 9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삼성응원단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2점 차로 따라잡은 삼성화재 과연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아 여우현 선수 포기하지 않죠. 정말 허슬 플레이. 네. 아 정말 오늘 초미기감이에요. 자 현대 측에도 2세트에 아주 멋진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죠. 네. 자 랜디에서 굴하지 않는 현대. 자 3세트 후반에 가서는 초반입니다만 오히려 또 삼성화재 쪽이 아주 중요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삼성화재 목표타는 장영기 쪽으로. 아 세이사뻥 루니 다시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영규였어요. 자 오른쪽 스페인전 브라케 프레디 연속 3득점하는 삼성화재 결국 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리듬의 경기가 바로 태구. 네. 자, 그래서 배구 경기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현대로서는 최대 고비인데요. 자, 이영두 선수 그동안 못했던 것. 아, 장영기를 빼고 2호가 들어갔습니다. 네, 뒤에서 멋지게 몸으로 막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2호 쪽으로 먹혔다. 시석성 루니 이번에는 뚫렸습니다. 자, 결국은 루니가 네. 삼성의 오름세를 끊는군요. 자, 본인이 세계를 계속 때렸지만 상대 좋은 플레이, 리그에 맡겨서 역습을 당했거든요. 네. 자존심 그나마 회복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디
자, 권영민. 다시 누지죠. 다시 누지적으로 3인 브로킹. 다시 받았습니다. 자, 기회는 현대로. 자, 윤동우, 권영민, 다시 루니. 꽃입니다. 아, 힘을 느끼게 하네요. 아주 고공 강타. 네. 아, 권영민 센터 고집도 제대로 통하고 있어요. 결국 루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온 셈인데요. 네. 연속 3점을 뺏기다가 루니가 가까스로 끊어줬단 말이죠. 네, 거기에는 권영민 센터의 자로된 듯한 정확한 토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왼쪽 프리드 빈자리 다이빙. 아, 권영민이요. 파인 플레이. 다시 루니 득점. 이제 다시 한번 오름세를 타고 있는 현대 캐피탈. 아, 루니와 프리디의 대결. 프리디가 쫓아올라오면 루니가 치면서 도망가는 연구. 네. 자, 지금 양상이 프리디와 루니의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처럼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들. 누적점차가 됐네요.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삼성화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인지 나갔습니다. 윤동우의 서브 범실 아슬아슬하게 나갔습니다. 김상우 선수는 서브가 강한 선수는 아니고 이제 목표샷을 때릴 텐데. 자, 2호 쪽으로 페이셨던 쫓아갑니다. 다 말했습니다. 이형두 다시 루니 마운드 시작합니다. 삼성의 역습 뒤로 장병철. 그러나 2호가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스윙점 다이빙 2단 다시. 그러나 중앙선 침범. 이영두 선수의 중앙선 침범을 보는 진병훈 부심. 자, 김상우 선수죠. 김상우 선수입니까? 자, 김상우 선수가 두 번째 그 하면서 넘어지면서. 네. 다시 보시죠. 자, 들어갔어요. 네네네. 자, 그 전에 왼발이 먼저 들어갔다 나왔고. 네. 그리고 팔이 약간 걸렸단 말이에요. 자, 최태웅, 지금 최태웅 선수가 김건태 부심 쪽으로 갔습니다. 이영주 선수. 이영두가 조금 좀 지나친 행동을 했어요. 네. 자, 여기서 말이죠. 자, 이영두가 점프를 하고. 네, 김상우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5대 11. 의식적으로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그린상으로 봤을 때는. 네. 벌써 왼발이 먼저 들어갔다 나왔고, 발을 기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부인정의 서브. 강병철 스파이크 안쪽. 강병철 3세트에 투입돼서부터 4점 땄습니다. 아주 깊숙하게 꽂혔습니다. 12대 15. 삼성화재 과연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다시 추격의 불길을 당길 것인지. 프리디의 강서브 루니. 아, 아, 들어갔습니다. 루니 연타. 최고의 공격입니다. 루니 선수 안테나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걸 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대각을 크게 만들었어요. 네, 저 선수가 자, 토스 범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비치발리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손목 스냅을 상당히 잘 이용을 합니다. 아, 지금도 빈자리. 자, 지금 전혀 각이 없는 상황. 네. 역시 2m6, 3m 50대 타점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였죠, 루니 선수. 자, 이 삼성화재가 7점부터 10점까지 집요하게 달라붙어 봤는데. 네, 프리 선수의 4득점이 계속 나왔죠. 11점부터 다시 연속 득점을 주면서. 자, 거기에는 루니 선수의 3득점입니다. 12, 네. 13, 14. 결국 루니가 오늘 좋은 갑이고, 이대로 만약에 현대캐피탈이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뭐 챔피언 결정전 MVP는 루니 선수가 될 공산이 가장 크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본도석에 정태영 사장 그리고 구단주입니다. 네. 현대 구단주 정태영 구단주. 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겠습니까 아쉬운데. 그러나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모릅니다. 아, 지금 흐름세는 흐름으로 봐서는 분명히 현대 흐름입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루니의 서브. 자, 오른쪽 장병철. 아,
김경철은 오늘 3세트에 들어와서 오른쪽 공격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5득점을 하면서 상대 브라킨 전혀 무서워하지 않지요. 이선규 선수가 쫓아 들어오다가 제대로 브로킹을 하지 못했어요. 장경철의 느린 서브 브라카웃. 다시 장영기의 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세트 첫 득점. 아, 이 석진욱 선수 무릎이 지금 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 돼요. 네. 자, 백승원 선수가 또 들어가고요. 백승원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 넣습니다. 백승원의 서브. 자, 왼쪽 이형두. 자, 라스트 넘어갑니다. 석공 서희진. 아, 지금 최태웅 세터의 선택이 아주 좋았죠. 네. 자, 에이석공 다시 석점차 집요하게 쫓아가는 삼성화재. 자, 보이진 목표타가 장영기 쪽으로. 다시 장영기.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오른쪽 장병철 득점. 자, 완전히 프라잉 스파이크 날아가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아, 장병철 선수 2득점 힘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5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다른 그 3점 팬 말고 다른 팬들이 네. 장병철 선수 혹시 3점 말고 다른 팀에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가 하는 그 아쉬움들을 돌아오곤 하죠. 윤동우의 트러스틱에 성공했습니다. 윤동우 선수가 오늘 공격 득점은 처음 나왔어요. 네. 브로킹 득점은 3점이 있었습니다. 18대 15. 앞으로 정상까지는 7점이 남았습니다. 자, 뒤로 백어택 브로크아웃 장병철. 아직은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점수입니다. 삼성화재. 아, 이영두의 서브. 자, 성인배구 4년차 이영두. 잠시 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구인정. 아, 범실. 아, 구인정의 범실. 네. 이렇게 해서 한 점 차까지 다가서는 삼성화재 아직은 모릅니다. 그럼요. 자, 지금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곤란한 현대 스카이워크에서 그러기를 지금 몇 번 당했거든요.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아직 심판의 마지막 히트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영도. 날카로운 서브. 시간차! 장영기. 오늘도 해결사 장영기 선수가 중요한 고비에서 잘 풀어나가고 있네요. 네. 네, 완전히 그 특공대 노릇을 잘 해주고 있어요. 빠른 발을 이용한 이동 시간차. 장기 선수가 있었기에 삼성의 브라카들이 네. 바꿔지는 거지요. 리듬을 놓치는 겁니다. 자, 이동 프레디 걷어올리는 오정동. 다시 루니 쪽으로 루니 득점. 아~ 다시 고공 폭격. 아~ 다시 석점차 20대 17. 허정민 세타 오늘은 완전히 루니 선수를 믿고 네트에 완전히 붙여서 타점만 잡게 해주네요. 아, 이 김상우 선수가 뜨긴 떠봤는데요. 완전히 막질 못했어요. 루니 선수 타점을 저렇게 맞춰주면 사실 네. 지금 삼성 뛰는 선수로서는 브로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작전 시간, 네, 삼성화재입니다. 네, 신종 감독의 마지막 작전 시간이죠. 자, 오늘 경기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 4월 22, 23 올림픽 체육관에서 한일 실버 탑 매치가 열리거든요. 22, 23 이틀간 열리게 돼 있죠. 그렇죠. 자, 루니 선수 득점이 17점, 오픈 공격 10점, 백어택 4점, 브로킹 2개. 오늘 MVP 후보로서 충분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병철 득점. 장병철의 공격은 지금 올 포인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삼성화재 자존심입니다. 수비수 이강주가 들어가고 이영두를 잠시 쉬게 하는 신치용 감독.
라트리 덤버스와 그리고 사카이 브레이저스 두 팀이었고요. 우리 여자팀은 도로공사 흥덕생이 일본 동문체육관에 가서 경기를 같은 날 하게 됩니다. 자, 최태웅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뒤로 후인정 득점. 후인정 이번 세트 공격 득점 첫 득점 기록합니다. 아, 결국 늦춰주지를 않는데요, 현대 선수들이. 자, 늦춰져서는 곤란하지요. 네, 백승원이를 다시 빼고요. 다시 이성규가 전위, 그리고 후인정 전위, 루니 전위. 지금 브록 공격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 어떤 공격이 나옵니까? 성공! 김상우. 아, 그 높은 선수를 피해가면서 득점을 성공시키는 김상우. 아, 김상우 선수 오늘 첫 득점 나왔습니다. 자, 많은 팬들께서 지난 10년 동안 봤던 김상우 선수 얼굴 오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왜냐하면 지금 무릎 부상이 있던 선수거든요. 자칫하면 이 경기가 끝나고 라미언 은퇴설이 가장 가까운 선수예요. 자, 성공 이상규. 자, 정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3점 남았습니다. 앞으로 3점 남겨놓고 있는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 과연 절체부심 11년 만에 다시 정상을 밟을 수가 있을 것인지. 지금 홍병일 장신 세터가 기용됐고 권영민 세터를 뺐습니다. 브로킹을 보강하는 김호철 감독. 22-19. 다시 후인장의 서브. 시간차 프리디 나갔습니다. 아, 때리긴 잘 때렸는데요. 야. 조금 벗어났어요. 자, 이제 현대 쪽으로 대세가 거의 기울어 가네요. 앞으로 두 점 남겨놓고 있는 현대 캐피탈. 자, 후인장의 서브. 오른쪽 장병철. 나갔어요. 아,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아, 김건태 주심이 낮고 나갔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두 점 남겨놓고 있는 현대 캡탈. 점수차이는 석점차.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삼성화재 이강조가 빠지고 이형구가 다시 복귀합니다. 전후에 이형도 고이진 그리고 장병철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가 좀 프리디의 서브. 아, 그러나 서브 범실. 자, 매치 포인트. 자, 삼성... 이제 한 걸음 남겨놓고 있는 현대 캡탈. 네, 삼성화재 승리의 전설, 10년의 전설이 자 오늘 한 점이 남았어요. 자, 모든 관중들을 자, 일어났습니다. 모든 관중들 모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마지막 순간을 흥분 속에 지켜보기 위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곳 천안 시민들. 과연 자 루니의 서브 에이 석방 터치아웃 고이진. 끝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는 삼성화재. 과연 석점차의 절대 비패를 쫓아갈 수가 있을 것인지. 모든 관중들 모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장병철의 서브 경기 끝났습니다. 아, 새로운 대구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절치부심 11년 동안 정상을 향해 매진했던 현대 캐피탈 드디어 정상 여섯 번째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2006 KTNG V리그. 그러나 김호철 감독, 신치홍 감독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40년 신구지간이라는 두 감독,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두 명장, 뜨거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오늘 비록 삼성화재가 10년 연속 정상 정복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죠. 삼성화재를 또는 지난 10년 동안 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를 보고 본다면 한국배구 새로운 장을 열었었고요. 그리고 지배를 해왔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바톤을 현대 스카이워커스 김호철 감독에게 넘겼습니다. 네. 김호철 감독 지난 96년에 우승을 하고 95년에 우승을 하고 무려 11년 만입니다. 자, 이 삼성에서도 말이죠. 네. 천안연대 우승을 축하하는군요. 네. 이것이 정말 그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페어플레이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스포츠는 바로 이래서 네. 우리에게 자.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말이죠. 네. 현대 스카이워크스, 현대 캐피탈로서는 지금 공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그렇죠. 스포츠만이 가지는 그런 특징, 우선 종업원이 또 다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네. 스포츠만이 가진 특징을 이 오늘 11년 만에 우승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 캐피탈 그리고 삼성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환호했고 패자는 승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페어플레이. 그리고 삼성화재, 삼성화재 지금 네. 선수들이 단장을 행갈에 치고 있습니다. 자, 사장이죠. 이수창 사장입니다. 네. 자, 이수창 사장도 이 4차전 이기면서 네. 여러분들은 이미 영웅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네. 9년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금년 10년 연속 우승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은 선수들 책임이 아니라고 선수를 다독였습니다. 자, 이번 대회 유력한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루니. 루니가 없었다면은 이 현대의 우승길이 조금은 더 험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나 루니를 보는 눈도 현대의 실력, 그게 김호철 감독의 실력이었던 거거든요. 네. 자, 오늘의 승장 3세번 만에 2004년, 2005년 정상 등극에 실패했던 김호철 감독, 드디어 3세번 만에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자, 김호철 감독 과연 지금 어떤 심정인지 김호철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유지철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현대 캐피탈이 삼성화재 10년 연속 우승을 저지하고 사상 첫 통합 우승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 영광의 얼굴 현대 캐피탈 김호철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상 첫 통합 챔피언에 등극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 좀 허무함이라 그럴까요? 참 고생 많이 했는데요. 우리 선수들 고생 많이 했고 또 우리 구단 모든 지원도 아껴주지 않고 응원해 주신 우리 현대캐피탈 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그 임직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수들에게 어떤 점을 주문했고 또 작전은 어떤 작전을 구사했습니까? 글쎄요. 우리 것만 열심히 하면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고 그냥 시합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시합을 하자. 나꾸마 선수들한테 주문했습니다. 오늘 3세트에서 11대 10까지 추격을 당했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글쎄 선수들한테 냉정을 찾아놨고 얘기를 했고요. 나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걸 갖다가 명심을 두고 시합을 임한 것 같습니다. 올해 현대 캐피탈이 삼성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던 그 비결이 어떤 겁니까? 글쎄요.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현대가 이런 극적인 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저희 선수뿐만 아니고 이 일정 긴 일정에 삼성이나 저희들이나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 배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호철 감독은 올해 국가대표팀 감독도 같이 맡으셨는데요.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올해 도하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리라든지 저 중요한 게임이 많습니다. 그 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한국 배구가 다시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우승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승을 차지한 현대 캐피탈 김호철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 김호철 감독의 소감 의외로 좀 담담하군요. 네, 그렇죠. 대단히 흥분할 줄 알았는데요. 상당히 담담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승팀의 주역입니다. 오늘 맹활약을 한 현대팀의 이 후인정 선수가 지금 눈이 붉게 충혈이 됐어요. 후인정 선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지철 캐스터. 네, 현대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이끈 MVP 후인정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5차전까지의 아낌없는 소원 보내주신 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구단주님이랑 구단 관계자님, 또 저희 코칭스태프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네요. 1차전에서 삼성에게 역전패 당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선수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오늘의 5차전이고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뭐 지든 이기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시작하자고 다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좋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MVP 후인정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국적까지 변경했던 후인정. 국가대표의 꿈도 이뤘고 이제 국내 챔피언의 꿈도 모두 이뤘습니다. 그렇죠. 후인정 선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만년 2인자. 그러니까 신유희 선수 같은 동기로서 신유희 선수는 삼성화재에 가서 계속 연이은 우승. 네. 그리고 후인정 선수는 연이은 2위였어요. 그 네. 서러움을 오늘 한 방에 끝냈습니다. 자, 2006년 4월 2일 오늘 우리나라 배구 역사에 의미 있는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패자 삼성화재 그리고 승자 현대캐피탈 모든 선수들이 모두 잘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2005-2006 KTNG V리그 챔피언 결정 5차전 경기 중계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배구팬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KBS 대구 해설위원 강남대학교 이세호 교수 캐스터 터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things that can't be done.